고양이 있어야 돼. 가지. 고양이도 있어? 응. 어디?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지금 그리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부모님이랑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다 같이 그 스파르타 여행을 왔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길고양인데 너무 더럽지 않겠어서 그냥 손 씻어야 돼 항상 만지고 알겠어? 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스파르타 여신님 장인어른이 스파르타에 샀잖아. 숙소 구경이나 좀 시켜주시죠? 네. 근데 여기 숙소가 정말 이쁩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엄청 오래됐다 하지 않았어? 오래됐어. 얼마나 된 집이야 이 집이? 40, 50? 40, 50년 된 집이라고 대충? 야. 근데 여기 뷰 위에 가서 또 이야 거의 맨션이네 맨션. 맨션? 올라가서 보여주자. 토니는 뭐하냐? 누나 가방 메고? 토니 토니는 뭐하세요? 어? 소피아가 여기 소피아 방 소개해 줄래? 밖에랑? 그냥 마음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랑 놀래. 할머니랑 엄마랑. 알았으니까 너가 소개해 줄래? 왜? 네가 슈퍼스타니까 소개해 주는 거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주면 엄마가 한다. 엄마랑 가게 올라가게. 알았어. 여기 숙소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어제 도착해 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2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키즈 카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다 개판이를 만들었네요? 어? 또 등장한 토니. 이거 좀 봐요. 우와. 자, 2층 보여주세요. 이건 토니가 자꾸 올라가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올라가서 보여주세요. 아, 2층 올라오시면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우와. 소피아 조심해. 엘라이도. 엘라이도. 위에 또 있어.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아, 왜? 이렇게 2층에 2층 뷰. 아침에 제일 이뻐 여기. 6시. 여기가 일몰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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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근데 너무 덥다. 아니, 6월달 그리스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리고 여기도.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어? 장모님도 그러고 이런 인테리어들. 아빠 뭐하는 거야? 이런 조그마한 인테리어들. 이야, 이런 집에서 진짜 살고 싶다. 어? 뭐라고? 집으로 가자. 왜? 뭐 보여줄 거 있어 여기는? 이야, 진짜 집 진짜 크다. 한 200. 자, 여기 마루.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 여기 여기도 방 이렇게 있고. 가자! 가자! 우와. 이런 방이 지금 4개가 있다고? 하나, 둘, 파이브. 방 5개? 이런 방이 5개가 있는 거지. 이야. 구독자님들 돈 얘기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얼마인지 하루에. 얼마냐고? 이거? 30유로? 아니, 30만원? 여기가 1방 30만원 밖에 안 해? 인원이 9명인데? 엄청 싸네. 그래도 이집 봐봐. 뷰도 이렇게 좋고. 근데 이 숙소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어도 밖에는 엄청 시원해. 토니 뭐하냐 바닥에서? 어? 너 뭐하세요? 야 뭐야? 야, 또 닭이 여기까지 왔어? 집 앞까지 왔네? 아빠 나 꾹꾹대고 왔어. 잡았어. 잡을 수 있어? 소피아, 너가 좋아하는 치킨 있지? 그 치킨이 뭔지 알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뭔지 아냐고? 치킨이. 네가 좋아하는 치킨이 바로 저거야. 저거. 아니, 여기가 스파르타라고? 스파르타 지역이었지. 거대 그리스대. 야. 바다는 도시 아닌데. 여기 지역이었어. 거대 그리스. 야, 옛날 스파르타 사람들 아주 이런 바다에서 살았다고? 어. 야, 그리스는 진짜 그냥 그리스답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리메니. 리메니? 리메니라는 지역인데 바다가 몰디브가 따로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몰디브는 안 가봤지만 몰디브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야,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주 그리스 여신인데? 그래? 어. 아니,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몰디브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와. 왜? 그리스 바다 클래스 장난 아닌데? 바다가 어? 제가 그리스 와서 본 바다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 커피숍에 왔는데, 스파르타 맥주가 있는데요? 이거 스파르타에서만 파는 맥주야? 아마도 난 먹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아, 본 적도 없어? 죽이는데 맛이? 파라폴리오래요. 파라폴리오래요. 두 사람 씩 비라 이번에. 이 프로티 파라포티네 여기 마르나 여기 없어. 네, 네도 없지. 아, 스파르타 페로. 스파르타. 벌써 슬레네. 근데 나 마슬리키. 소피아. 맥스. 맥스. 바네사. 바네사. Yes, Leonidas brother, Antonio. Ne, kiki, ekhme ke trito. Tria? Sorry. Tria. Tela vse sti mama mu. Gati, ne yo tine poli kathoro to nero. Eh, ne, ke ekhme ke skelones. Bu ini skelones, apte ne ini kiso. Eh. Hasta? There is one Helena. Helena here inside. Helena, Helena, Hellenic. H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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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여기 거북이 산다고? 세 마리, 세 마리. 아, 근데 거북이 where is Helena? 아, Hellenic. Helena. Helena. Where is Helena? H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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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몰라코 씨 오늘 완전 머리도 그렇고 그리스 여신 여신인데? 어? 또 댓글로 난리 나겠구만. 스파르타 여신. 어? 스파르타 여신? 뭐가 이뻐? 늙었어 이제. 아니 근데 아줌마라며. 아니 근데 그리스 여자들이 유럽 여자들 중에서 뭐 이쁘다 약간 그런 게 없나? 유럽에선 이쁘다는 이쁘다라는 이미지. 어, 좀 아니 근데 이쁜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어제 깜짝 놀랐어. 나도. 어제 거기서도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요? 어, 깜짝 놀랐어. 반대쪽으로 가운 갔을 때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리스에 예쁜 사람들 너무 많아. 한국은 이쁘지. 똑같이 생겨서 문제지. 아니 근데 제가 그리스 와서 느낀 건데 그리스 여자들이 진짜 몸매도 좋고 이쁜 거 같아. 아 진짜로. 그리스 여자들이? 어. 어. 다른 여자 몸매 보고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 그리스 여자의 특징. 특징? 어. 그리냐 많이 한다. 잔소리 많이 한다? 그건 전 세계 여자 다 똑같잖아. 이 동네는 꼭 중세 시대 같다. 여기 뭐가 유명하다고? 여기 빵집 있었는데. 빵집? 어. 빵집. 이거 봐봐. 이거 우산 저거 무슨 디자인이야 이렇게 하는 건? 어? 아니 그리스 사람들이 참 미적 감각이 아, 뛰어난 것 같아. 어? 스파르타의 후예답게. 아. 길이 엄청 이쁘다. 어. 여기 the revolution against the Turks. 그리스가 터키 지배를 당했을 때 최초로 투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최초로 이렇게 혁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과장에서 3월 17일 1821년 시작한 곳.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광장에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일 운동이 시작된 거지. 이야. 요 빵집이 그리스에서 엄청 유명한 빵집이래요. 오래돼가지고. 와, 진짜. 죽인다 여기. 어? 죽인다고? 이것도 한 3,400년 된 빵집인가 보네. 와. 이야. 빵 없대. 빵 없다고? 다 팔렸다고? 아 이런. 여기 쿠키만 파는 거야 이제? 어. 이야 확실히 이 맛집은 다른가 보네. 다 팔려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베이커리를 다 반죽하시고 만드신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븐이 아니라 진짜 장작 떼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베이커리를 빵을 굽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새벽부터 만든 건데 다 팔리면 만들 수가 없지. 야 평일인데 이렇게 빨리 다 팔리냐? 응. 응. 아니 되게 바삭한데 이거? 응. 쿠키가 아닌데? 그냥 과자 같은데? 식감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그냥 과자 같아요 과자.
이거는 있잖아 옛날에 이 할머니가 호떡 볶고 나면은 밀가루가 남아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서 튀겨가지고 할머니가? 그 맛이 똑같아 얘랑 그래? 이거지 이거 이거 맛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게 훨씬 맛있는데? 어 이게 훨씬 맛있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그 맛이야? 추억의 맛? 어 추억의 맛